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 좋은 시세를 나타냈는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오늘 더 갈 수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이제는 나도 2차전지 소재주다. 이 모멘텀을 받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역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인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보겠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왜 올랐습니까? 두 분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죠. 네, 팀장님이 아시죠? 예. 아, 서로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시는데 네. 정태현 팀장님 먼저 하세요. 네. 일단은 뭐 2차전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얘기를 하게 되면은 헝가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헝가리 배터리 전지박 공장 이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삼성 SDI가 지금 해외 쪽으로는 헝가리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조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진출할 건데 어찌 보면 기존의 그 헝가리 배터리 공장 삼성 SDI가 헝가리 배터리 공장이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쪽에 대한 수혜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상반기에 4개 라인을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또 라인을 4개나 추가를 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유럽 쪽에 배터리 시장을 상당히 많이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연간 9만 톤 규모의 단계적 증설이 예정이 되면서 앞으로 10만 톤 이상의 전지박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전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두산 솔루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투자를 해 나가게 되면서 기존의 납품처에 대한 어떤 공급량 확대. 그러니까 최근에 에코프로빔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지금 첨보도 그렇고 증설을 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뭐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뭐 그 전지박 그리고 전해질까지 네 개 부분에서 싹 다 현재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전방 업체들의 이 공익적인 투자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유럽 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도 보게 되면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스텔란티스 그룹과 리비안과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할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투자에 발맞춰서 북미 시장 공략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도요타 통상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북미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현재 뭐 캐나다 쪽이라고 캐나다라기보다는 미국이기 때문에 일단 북미라기보다는 미국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연간 3만 톤 규모의 전지박 생산 체제를 구축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 1차 벤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기업들의 이 투자를 증설해 나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 실적과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솔루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같은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는 뭐 OLED 쪽도 뭐 HTL 쪽도 보게 된다라면은 기존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네.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납품처를 잡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좋아질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전지박 사업 쪽에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7%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깜짝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뭐 전지박 사업뿐만 아니라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뭐 말미에 살짝 디스플레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쪽도 지금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영역 쪽 넓게 잘 펼쳐가고 있다라는 의견들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은? 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요즘 소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오던 대표적인 섹터다란 관점 쪽에 이제 소재 업종을 다시 계속 찾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움직일 걸 예전에는 또 2차 전지 하게 되면 또 너무 한물 간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상당히 좀 뜨겁게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네. 증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특히 앞으로 어떤 수요가 꾸준히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증설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변화가 시장에서도 계속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앞서 잠깐 팀장님 얘기하셨지만은 뭐 OLED 소재도 그렇고 특히 이 회사는 그냥 동박, 전지박 이쪽이 매출에 거의 한 60%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추가로 OLED 재료 같은 경우도 부각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덕산그룹이 뜨겁죠. 덕산 네오룩스부터 관련된 유기재료 관련된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밖에 의약품 소재 또 어떤 화장품 소재 게다가 또 식품 소재까지 있다 보니까 물론 의미 있는 큰 비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재에 대한 강자는 나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두드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실적 대비한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50배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싸지는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기대감을 그대로 안고 가파른 성장이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전반적인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소재 업체들의 반응이 이렇게 강한 성장성을 예고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실적 동향들 추적해야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일단은 어제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돌파하려다가 일단은 맞고 떨어졌습니다. 58,400원이 올해 초에 신고가였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로 해서 57,400원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신고가 경신할 수 있을까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저는 한 달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물론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사업 부분을 봤을 때 올리가 40%, 2차 전지가 60%이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설을 검토하는 회사들이 다 잘 나갑니다. 지금 첨보도 지금 최근 신고가 쓰고 있고 에코프로비엄도 현재 신고가고 그다음에 포스케미칼도 지금 현재 최근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도 신고가 네. 경신, 신고가 행진할 수 있을까요, 계속? 어제 거래량만 보면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어제 거래가 집중되면서 직전 고점 때까지 바싹 들어갔는데 어떤 중기적인 패턴 보게 되면은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거래량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당장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고점 때 안착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신고가 행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턱밑까지 올라왔는데 언제 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 돌파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함께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